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비상 김 사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과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사과의 제목은 Your only limit is you. 자, 너의 유일한 한계는 너이다라고 하는 요런 제목으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사과를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사과에 나오는 문법을 먼저 배움으로써 우리가 내용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사과에서 배우는 문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지각동사입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과에서는 접속사 while after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와 합체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누구와 합체를 하느냐? 동사와 합체를 하게 됩니다. 동사. 그래서 이 동사를 하나 먹어서 이 동사를 무언가 알맞은 뜻으로 바꿔준 뒤에 이 덩어리,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를 쓰면 이 동사는 보통 주어가 있고요. 동사는 그리고 이 동사에 해당하는 무언가 필요한 구성 요소, 목적어나 목적보어 같은 아니면 보어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접속사가 동사를 먹는다는 건이 친구들도 같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도 주어도 아뭐 보어도 아 보어 죄송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우리가 동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들까지 같이 먹어서 한 덩어리에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 접속사가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부사 덩어리.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while과 after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 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접속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데,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자, 누굴 만든다? 아주 긴 형용사 한 덩어리를 만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한 덩어리 안에는 반드시 이 덩어리 안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시제나 아니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조동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 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친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관계대명사를 짧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뭐그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 남자는요, 우리가 이 남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멋진,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키가 큰, 아니면은 중요한, 뭐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행동적인 느낌은 없어요. 예쁘고 멋지고 키가 크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나 이런 데서 볼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건 어떨까요? 이 남자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얘가, 짜잔. 자, 이 남자가 지금 뭐라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이 노래를 한다는 행동에 그죠? 부사를 붙여볼게요. 부사는 이 행동이 일어나는 배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무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무대고요. 그죠?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기타와 함께, 그죠? 요렇게, 요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자를 얘기할 때,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요런 남자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노래를 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이에요.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정보를 줬네요. 그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우리가 노래한다는 알아요. sing이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주죠. be singing.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니까 with a guitar.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다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주지?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접속사를 띡 붙이면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 be singing에 걸려있는 이 모든 덩어리가 갑자기 하나의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어에서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의 형용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한글하고 다르게 꾸미는 대상인 이 남자의 뒤에서 꾸미는 대상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 라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영어와 한글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우리는요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이나 예쁜이나 요한 단어나 이 한 덩어리나 하나의 형용사로 보거든요. 영어에서는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는 예쁜 남자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남자 이렇게 남자라는 친구의 앞에 붙어요. 형용사가 얼마나 길던지 상관없이 근데 영어는 the man 근데 여기서 예쁜이니까 pretty m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retty는 여기로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덩어리는요. 이 덩어리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설명하는 말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신기한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에는 일단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who와 which와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후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요 의문문에서 누구? 라고 이렇게 썼던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접속사로 쓰게 되면 사람을 꾸며주는 앞에 있는 친구 얘가 꾸미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후를 쓰고요 위치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가 꾸밀 때는 보통 위치를 씁니다. 후를 안 쓰면 대부분 위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후나 위치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친구도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물도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사랑 아니면은 뭐 감정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과 사물을 같이 꾸밀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건데 이 that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 누구 어느 것 그 다음에 그것 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다 버리고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에 동사의 의미에 달라붙어서 이 동사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이 아까 우리 보셨죠? 아까 그 남자가 이 꾸미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이 뒤에 덩어리에 그 주인공으로서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아.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봤더니 이렇게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소년, he가 여기서 그 소년이죠. 그죠? 그 소년은 삽니다. next door, 옆집에. 이게 지금 부사예요. next door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잉? 그러면 있잖아요.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leave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소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 소년 뒤에다가 who라고 하는 소년은 사람이니까 who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꺼낸 다음에 뒤에 주어를 비워주세요. 왜냐하면 he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who 다음에 leaves가 나오죠. 그죠? 동사가.
근데 선생님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도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f가 지금 형용사를 만드는 덩어리로 쓰였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방금 내가 말한 the boy라고 하는 친구가 lives라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으로 얘가 지금 산다라는 행동을 하는 애로 꾸밈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설명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애가 이 뒤에 나오는 바로 나오는 행동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뒤에. 그래서 관대로 만든 요 친구 뒤에 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이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자, 보시면 live라고 하는 건 산다죠. 근데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붙으면요, 이 동사를요 형용사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먹는다면 먹는,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를 넣고 이 동사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뒤에다 쭈쭈쭈 많이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지고 이 he가 바로 who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가 되면서 이 친구를 우리가 자기가 꾸미는 명사의 뒤에 넣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 이런 문장을 봤다고 칩시다. She is the girl who like James. 야, 저 여자가 바, 저, 저 그녀가 바로 그 여자애야. 그 소녀야. 어떤 소녀냐면 who like James. 제임스를 좋아하는 소녀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she is 그녀는 이다라고 하는 깨끗한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who likes Jam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who 뒤에 지금 like 뒤에 뒤에 like가 있고 주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여자애가 좋아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 여자애구나. 누구를? 제임스를 이렇게 알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이 like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누구죠? 이 like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바로 이 the girl이 된다는 겁니다. the girl.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who를 뛰어넘어서 얘를 주어처럼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like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요? The girl이 주어라는 건 이게 3인칭 단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ike라는 현재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 likes라고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된다. 누구한테? 이 형용사 덩어리 who라고 하는 이, 아 혹은 which나 that 어떤 친구든 상관없어요. 이 형용사 덩어리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이 예에 맞춰서 수일치 현재 동사면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자, 요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는 알아요. 그 남자애들을, 소년들을. 어떤 소년들이냐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대신에 후가 들어왔으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될까요? 자,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re이라고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Who are singing on the stage? 그죠? 요런 문제들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e told me 그녀는 말했어요. 말해줬어요.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her coworkers 그녀의 그 동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료들인데 보니까 어떤 동료들이냐면 who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멋진 동료들, 잘생긴 동료들 아니요. who had. 동사가 바로 나왔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동료들이에요. 자, 근데 뭘 가지고 있었던? special talents.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동료들을에 대해서 그녀는 나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head를 하는 주어가 her coworkers라고 알수 있는데 어차피 과거는 수일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he rides a super scooter.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는 타요.
슈퍼 스쿠터를. 근데 이 슈퍼 스쿠터가 어떤 스쿠터냐면요, 이번엔 위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스쿠터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뒤에 보니까 can fly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can fly는 날 수 있다죠. 그러면 이 위치가 얘의 의미를 변형시키면서 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 수 있는 스쿠터고, 이 얘가 꾸미는 a super scooter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차피 can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인칭 단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문장들은 쉬운 문장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형용사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 덩어리가 아무리 길던 말던 얘는 그냥 그저 happy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은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 형용사 덩어리가 주인공, 그 동사 앞에 있는 주인공인 명사를 꾸밀 때도 쓸 수 있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것들을 꾸밀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있다면 어느 자리든지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oy is the boy is kind. 자, 그 소녀는 the boy is my aunt, my cousin 이렇게 할까요? 그 남자아이는 내 cousin인데 he can 뭐랄까요? He can speak 5 languages. 그가 다섯 개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소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My cousin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 때, 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he를 지우고 여기다가 사람이니까 who를 넣어볼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용사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붙여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붙입니다. The boy is my cousin who can speak 5 languages.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요 친구가 꾸미는 게 my cousins라는 뜻이 되죠?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얘가 꾸미는 대상은 바로 그 소년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소년이 바로 내 사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 The boy who can speak 5 languages is my cous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문장을 보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an speak이니까 그 소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is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who라고 하는 친구 접속사라 그랬어요. 얘가 얘를 먹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an speak과 관련된 이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 소년은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소년 다섯 개의 언어를 라고 잠깐 멈추셔야 돼요. 후를 보자마자 다섯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소년은 나의 cousin이다. 얘가 진짜 is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문장에. 그래서 우리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마치 the sad boy, 그 슬픈 소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이 sad라는 단어와 똑같은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지우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소년은 나의 cousin이다 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소년? 슬픈 소년? 아니요. 다섯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꾸미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who, 사람이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 참고로 영어권에서는 동물도 우리가 사물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선생님 그럼 대수는 언제 써요? 자, 첫 번째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꾸밀 때. 자,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어요. I saw a boy and his dog. 나는 한 소년과 그의 강아지를 보았는데 that were jumping rope. 자, 줄넘기를 하고 있었더니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여기 were이라고 일단 나왔고요. that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보세요. his dog도 단수고 a boy도 단수인데 어떻게 왜 were이 나왔지?
라고 보면 아, 이 친구 둘을 한꺼번에 꾸미는 거구나. 그러면 소년만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강아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사람도 사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who나 which를 쓰는 대신 that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꾸미는 명사가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앞선자 해가지고 이 형용사 덩어리 앞에 선 거기에 존재하는 명사야 라고 해서 이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최상급 형용사의 꾸밈을 받거나 all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나 the only 혹은 thing 이라고 하는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를 who나 which가 아니라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요. The biggest boy 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가장 큰 소년 나오면 여기는 who를 쓰지 않고 which도 못 쓰고 that을 쓴다는 거예요. That can move the box, move the rock. 그 바위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소년은 is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that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That know the truth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때도 우리가 지금 people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all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who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준다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only person wh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그 유일한 사람은 이라고 할 때도 얘가 the only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that 이렇게 써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ng 친구는 어떤 개념이냐면 something, anything 그 다음에 nothing,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보세요. 이 thing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something이 사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사물이 아닌 무언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o를 쓰기도 애매하고 which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을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ive me everything 주세요 저한테 모든 것을 that you have that you have 라고 하면 이번에는 have 앞에 you가 붙었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이번에는 너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지? 뭘 가지고 있지가 비어 있죠. 이 뭘 가지고 있지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이 everything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얘가 everything이 이번에는 목적어로서 꾸밈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똑같아요. 대신 have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바꿔주는데 이번엔 you가 주어이기 때문에 네가 너가 라고 이렇게 주어를 집어넣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이런 이런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를요,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생략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 첫 번째 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자, 형용사 덩어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남겨두고 두 단어 이상, 자, 요게 우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The girl, 여자인데 who is, 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나왔죠? 자, singing, 노래를 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over there 이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붙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단어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sing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노래하는 것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노래하고 있는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형용사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over there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고 그래서 girl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사 형용사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의미가 똑같아요. 저기서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다 지워도 여자인 여자인데 저기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나의 여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The man who is on the who is on the stage is my friend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남자는 근데 어떤 남자냐면 있는 남자예요. 이번에는 그 무대 위에 있는 남자는 내 친구다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 얘가 없애잖아요. The man on the stage. 그러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용사 짓을 하면서 그 무대 위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남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뒤에 분사가 쓰인 경우라고 책에선 나와 있는데 두 단어 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는 우리가 분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단어 왜 두 단어라고 하냐면 한 단어가 남았을 땐 좀 이상해져요. 자 볼까요? 자, the woman who is a docto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내 여자는 여잔데 의사인 여자. 그럼 얘가 who is를 지우잖아요. The woman a doctor. 이상하죠. 그 여자 한 의사. 뭐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볼까요? The woman who is dancing is my sister.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ho is를 지우죠. 그러면 the woman dancing is my sist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dancing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냥 보통 the dancing woman 이렇게 얘도 한 단어 형용사이기 때문에 ing가 붙었던 어쨌든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the dancing woman이라고 이렇게 woman 앞에다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덩어리 안에 이렇게 한 단어만 남아있을 때는 who is를 굳이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a doctor는 두 단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라고 하는 건 이 의미 덩어리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a doctor는 어차피 a와 doctor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설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꾸미는 대상이 뒤에 나오는 행동을 하는, 했던, 할 것인, 하고 있는 이라는 단어 시제는 다양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주어로서 꾸밈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로 만들어낸 형용사 덩어리 안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신호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 알려주는.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수일치를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얘를 보고서 맞춰준다는 거죠. 똑같이 주어동사 맞추듯이. 자, 세 번째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뭐였죠? 우리가 두 개의 의미 덩어리 이상이 남아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아까 얘기했던 만능, 다목적 that을 우리가 주로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물이 이제 같이 나올 경우 a girl and a cat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행복해 보이는 게 우리가 소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둘 다를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that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 앞에 all, every, some, any, no와 같은 이 친구들을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부정대명사를 형용사로 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that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여기 보시면 지금 al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all이 보시면은 모든 것이란 뜻인데 얘가 사물일지 동물일지 사람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심지어 all이 all animals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all 자체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who나 which가 아니라 이렇게 that이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고요. 이 all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 glitter이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어있는 거 요거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최상급이거나 서수로 수식받는 경우 여기서 서수라고 하는 거는 first, second 이런 것들 말해요. first, second 이런 친구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the best restaurant 지금 레스토랑에 지금 the best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고 혹은 the first restaurant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which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who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행사가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거나 얘를 똑같이 붙여서 some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그 다음에 everybody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that을 써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의 the only나 the same 등의 수식어 그러니까 되게 유일하거나
정말 한 짝밖에 없는 그런 느낌의 형용사들 있죠. 이 친구가 그렇잖아요. The only person이라고 하면요, 마치 최상급처럼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고, the same person이라고 하면은요, 그 내가 말했던 그 사람과 완벽하게 똑 same은 비슷한이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은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한 이렇게 한정이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that을 써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 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관련된 예문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people. 자, 있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ho가 이 사람들을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무언가 덩어리를 시작하겠다. 형용사 덩어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ar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are cheering excitedly. 흥분한 채로 응원하고 있는, 정말 흥분돼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응원을 한다라는 행동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I want you to try her seafood pizza. 자, 나는 원한다. 너가 to try. try가 우리가 시도해 보단데 여기에 음식이 나왔으니까 시도 시험 삼아 한번 먹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Which is the most popular. 그래서 이 피자가 어떤 피자예요? 가장 유명하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런 설명을 받는 주인공인 피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자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동사로 is를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격관계대명사는 우리가 꾸미는 대상이 언제나 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꾸미는 여긴 지금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주어로 생각하고 문장 쓰듯이 똑같이 수일치를 꼭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여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더 영상을 넣었는데 이 관계대명사 that만 쓸 수 있는 경우를 꼭 기억을 해주셔서 이게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그 병 같은 문제로 아니 분명히 마치 맞게 쓴 것 같은데 위치가 이게 사물이라 위치를 쓴 게 맞는데 사람이라 호를 쓰는 게 맞는데 왜 이게 틀렸다고 하지? 라고 할 때 보면 이 that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 조건들 그 다섯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황 요것도 우리가 복병 문제로 하나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꾸미는 대상이 주어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 수일치를 해야 된다. 그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의미는 언제나 늘 우리가 뭐뭐 하는 뭐뭐 그 동사의 의미를 한다 해서 하는 하고 있다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각동사입니다. 자,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라는 말이 뭔지는 한번 보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알지자를 써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쓰는 기관들이 눈, 코, 입, 귀, 피부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감에 관련된 동사들을 가지고 쓰는 건데 자, 이 동사들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동사들은요 동사들의 이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이 뒤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like라고 하는 행동은요 이 좋아함을 당하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지각동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쉬운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들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목적어에다가 여기다가 목적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목적보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행동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의 상태까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make라고 하는 대표적인 친구가 있는데요. 이 make는 무엇을 만들다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make me라고 하면 누군가 이 세상 누구도 사람을 만들어낼 순 없죠. 그러면 이 me라고 하는 친구를 단순히 진짜로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me happy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단순히 진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얘 me라는 이 대상의 상태를 happy한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행복한 상태로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보어가 앞에 있는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가 되게 신기한 친구가 뭐냐면 이 지각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see나 hear 이런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관련된 동사들, 귀에 관련된 동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나 촉각이나 후각,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동사들이 와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see는 분명 그냥 look at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look a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언가를 쳐다보다 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쳐다본 다음에 여기다가 무언가 하나의 더 단어를 넣어주면 형용사나 명사를 넣어주면 이 형용사가 요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이 인지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통 인지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감지하는 게 보통 많기 때문에 이 보통 요 지각동사에 관련된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를 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행동적인 느낌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말이든지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즉 행동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한 문장에는 행동이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영어나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좋아한다 먹는다를 두 개를 나는 먹는다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한 문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사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건 여기에 우리가 동사 원형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무언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쳐다보면 이 누군가를 쳐다보기도 하지만 이 누군가를 쳐다본과 동시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진행 중인 행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설명으로 넣어주면 동사 원형으로 넣어주면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 그죠?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뒤에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행동적인 느낌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각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 이게 왜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이따 꺼내보면서 일단 지각동사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자 눈에 관련된 동사도 한번 볼까요? see, watch, look at 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목격하다, 구경하다, 쳐다보다 라고 하는 느낌의 보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notice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뭔가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오!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hear, listen to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hear, listen to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우리가 귀에 관련된 동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feel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그죠? feel은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뭔가 느끼다 혹은 감각을 통해서 느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smell은 우리가 코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다른 감각들 이거 우리가 이 미각 입으로 하는 거는 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각동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을 쳐다보다 어떤 걸 듣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인지하다인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 뭐냐 내가 쳐다보거나 보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눈이나 귀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냄새로 누군가가 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걸 냄새 맡다 이렇게 쓰나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표현은 나는 네가 뭐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냄새를 맡았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코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찌개가 타고 있는 걸 냄새 맡았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멜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뭐냐 지각동사로 쓸 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더운다나 테이스트라고 하는 맛보다는 누가 뭐 하는 걸 맛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맛보는 거는 우리가 혀로 하는 감각은 누가 뭐 하고 있는 거를 맛볼 수가 없어요. 행동을 어떻게 맛봅니까? 그죠? 그래서 테이스트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거의 한 90%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시각에 관련된 동사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걸 받아들이는 청각에 관련된 동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I watched the man 하면은 난 그 남자를 지켜봤다는데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는데 그 대상의 상태까지 말해주는 걸 목적 보호라고 했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왜 동사 원형이 들어가느냐 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남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게 노래. 자,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것을 귀로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죠? 자, 귀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남자가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귀로 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들었다 혹은 내가 이 남자가 노래하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이 보고 듣는 이 순간에 이 행동이, 이 남자라는 목적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반드시 진행 중인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우리 그냥 어차피 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뭐 투부정사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또 이 동사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보고 듣고 느끼려면 그 사람이 뭔가 행동하고 있는 걸 그럼 당연히 그 순간에 진행되고 있어야지. 야, 그 사람이 노래를 안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듣겠어? 그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뭐 과거에 노래 부르는 거를 내가 뭐 지금 보면서 알 수 있나? 이 사람이 과거에 노래면 내가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야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뭐 ing나 뭐 이런 뭐 진행 느낌 이런 거 그냥 버리고 동사 원형 집어넣어. 그러면 어차피 다 알아들어라고 해서 그냥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느끼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 줘도 문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게 된다. 목적 보호 자리다. 그게 바로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의 특징이고요. 이 지각동사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목적 보호 자리에다가 어떤 친구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요, 여기다가 우리가 동사 원형을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동사 원형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 형용사나 목적 보호 자리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행동이 진행 중인 느낌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가 노래 부르는 걸 봤다. 이거 되지만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의 느낌을 좀 더 강조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행동을 진행적인 느낌으로 바꾼 형용사가 바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친구죠. 물론 이 친구가 동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로 쓰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이라는 진행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의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과거 분사를 넣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거 분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현재 분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과거 분사는 그 행동을 하고 있고가 아니라 그 행동이 이미 끝났고 혹은 그 행동을 당했고 라고 하는 거를 본 겁니다. 야, 나는 봤어. 철수가 두드려 맞는 걸 봤어. 그럼 보시면 철수가 때린다라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때림을 당했죠. 그럼 우리가 때리다라고 하는 히시나 펀치라고 하는 친구의 과거 분사를 여기다 넣어주면 철수가 맞고 있는 걸 맞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 지각동사를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두 개 나온 것 같아서 오, 야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따로 배우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면요, 맥스는 본다. 그 공무원이 그죠? 혹은 그 심판이 waving a white flag, 하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ing를 넣었어요. 지금 c를 보시면 c 뒤에 대상이 나오죠. 목적어가 누구예요? the official, 심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심판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심판과 행동을 같이 말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썼어요? waving이라고 하는 ing를 써줬죠. 그죠?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waving을 하고 있는 이 waving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waving이라는 행동을 이제 통해서 꾸며주고자 하는 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앞에 있는 목적어인 official이니까 결국 얘가 이 official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waving의 주어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맥스는 본다. 그 심판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된 게 아니라 그 심판이 흔드는 걸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걸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얘가 은는 이가에 이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주어를 나타내는 은는 이가라는 꼬임말 중에 이가 붙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You will hear. 너는 들을 거야. 그 너는 들을 거야. Birds. 자 새를 들을 거야. 우리가 hear이라고 하면 소리를 들을 거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새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이 새가 뭔가를 하는 걸. 자 여기 보세요.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새가 노래 하고 있는 걸.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새가 노래할 거라고 하는 거를 들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새가 노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이라고 하면 새가 아직 노래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투부정사나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ing in the early morning.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가 노래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하는 모든 동사들은 목적어 대상을 써준 다음에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모두가 똑같이 얘가 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 혹은 냄새 맡다 뭐 깨닫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거진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쓰인 애들이 거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보시면은 우리가 동사가 saw, watched, noticed, 그 다음에 look at, heard, listened to, smelled, felt가 나왔고 그 다음에 cross, enter, 동사 원형, living, ing, 그 다음에 ing, ing,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거 하는 걸 보다, 이 대상이 이거 하는 걸 지켜보다, 이 대상이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목적어가 목적 보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다, 그 여자아이가 춤추고 있는 것을 보다, 봐라, 그죠? 여기는 명령문이니까, 그죠? 우리는 들었다, 데이비드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노래하고 있는 걸 들었다, 넌 들을 거니 내가 기타를 연주하는 걸 들어볼래? 셀리는 냄새 맡았다. 무언가가 타고 있는 것을 그죠? 그녀는 느꼈다. 따뜻한 손이 그녀의 등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랑 이제 구분지어서 얘기해야 되는 게 감각 동사입니다. 이 감각 동사는 비동사와 같은 형식의 2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이 지각 동사는 5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형식 동사가 뭐냐면 단순히 뒤에 이 행동 뒤에 목적어만 나온 게 아니라 목적 보어라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 행동들을 다 우리가 5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make도 5형식 동사도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make는 5형식 동사도 되고 4형식 동사. 4형식은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make를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라고 쓰면 4형식이 되는 거고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면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make는 그냥 3형식.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즉 그 행동을 당하는 애와 그 행동을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이런 그죠? 우리가 그걸 가해자를 주어 피해자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make는 뒤에 어떤 친구가 오냐에 따라서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사 뒤에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배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2형식, 즉 2형식이 뭐냐면 주인공의 상태를 소개해 주는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보어 자리에는 아까 말했듯이 목적 보어 자리랑 똑같이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 I am a teacher.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am은 우리가 나는 이다 어떤 상태와 똑같다라는 수학기호에 우리가 등호와 똑같은 친구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줘야만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장은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I am happy. He is happy. 이렇게 is를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는 행복하다이죠. 그죠? 그는 행복한 상태이다. 그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감각동사라는 건 뭐냐면 지각동사랑 다르게 주어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그런 감각을 풍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주어의 상태를 어림짐작하는 느낌 그죠? 예측하고 내 의견을 말하는 느낌의 동사들이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happy 대신에 he looks happy라고 하면 그는 행복
보세요. 여전히 해피가 he라고 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느낌이 달라지죠. 그는 행복하다.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he looks happy.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건 뭐예요? 말하는 나의 판단, 시각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행복한, 진짜로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그런 시각적 느낌이 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게 감각동사입니다. 그래서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는 전혀 다른 결의 동사예요. 지각동사는 남이 어떤 행동하는 걸,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걸 인식하는 거라면, 감각동사는 주어가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상태이다 대신에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상태인 것처럼 들린다, 그런 상태인 냄새가 난다, 그런 맛이 난다, 그런 상태인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되고요. 딱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뒤에 형용사를 사용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뭐처럼, 명사처럼이라고 명사를 써주고 싶으면 like 플러스 명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like가 전치사로 뭐뭐처럼이란 뜻이라서 뭐뭐처럼 뭐하고 뭐뭐와 같은, 그죠? 이렇게 뭐뭐와 같이 보인다, 뭐뭐 같이 들린다, 뭐뭐 같은 냄새가 난다, 뭐뭐 같은 맛이 난다, 뭐뭐 같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뭐뭐와 같은, 뭐뭐 같이라고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전치사를 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is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형용사가 와도 되는데, 얘는 우리가 형용사만 직접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명사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like랑 같이 써야 된다는 거 구분해서 이해해 주세요. 보세요. Fred looks so tired. 여기는 look at도 없죠. 그죠? 그래서 Fred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니고요. Fred는 보인다. 눈으로 보니까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면 so tired, 너무 피곤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감각동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우리가 별표를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주고 이 목적어 뒤에 목적보어를 써주는데, 이 목적보어는 앞에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는 대상이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 분사, 이 과거 분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수동적이고 완료적인 느낌이죠. 즉 어떤 행동을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당하는 느낌이면 우리가 수동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목적어에 예를 들어 물건이 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물건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물건이나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뭐 대상이 사람이 아닌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걸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e watched. 그는 지켜보았어요. his car. 그의 자동차. 근데 그의 자동차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epair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지가 고치나요? 아니면은 고쳐짐 당할까요? 고쳐짐 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repair라고 하는 동사가 고치다, 수리하다니까 자동차가 수리를 지가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얘를 앞에 있는 대상이 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당하느냐에 따라서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파악해주면서 얘가 고치면 repair 혹은 repairing, 그리고 얘가 고침을 받으면 repaired, 이런 식으로 PP로 써주는 겁니다. 그죠? 자, 수자는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 자, 그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손도 없고 발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사실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안녕 내 이름은, 내 성은 이고 이름은 름이야 이래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불림 당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행동, 이렇게 PP라는 행동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봤다. 나는 내 이름이 칠판 위에 써져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I saw, 나는 봤어요. 그럼 my name 하죠. 그러면 my name 뒤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시어로 write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write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On the board. 이 write를, 이름이 썼나요? 아니면 쓰여져 있나요?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my name은 writing이라고 쓰면 내 이름이 뭔가를 쓴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쓸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ritten이라고 하는 수동 느낌이 나는 형용사를 넣어줘야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각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온다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진행 중인 느낌이면 동사 원형이나 ing를 넣는 거고 이때 ing를 넣어주면 훨씬 더 진행의 느낌이 강조가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pp를 넣어주면 이 행동이 이 대상이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수동의 느낌이면 우리가 이렇게 pp를 pp라는 형용사 과거분사라는 형용사를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뭐냐 지각동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친구가 아닙니다. 뭐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5형식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자 5형식 동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5형식 동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에 그냥 일반 명사나 형용사 단어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keep이나 call 같은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paint 같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예문을 들어보자면 the ice 그 얼음이요 keeps 유지해 줍니다. 그죠? the coffee 그 커피를 어떻게 cold 이렇게 하면은 keeps 뒤에 커피를 나온 게 아니에요. 커피를 keep 해준다가 아니라 커피를 cold 한 상태로 그래서 커피를 차갑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갑게라고 하면 왠지 부사가 들어가서 coldly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cold가 지금 수식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부사가 들어가면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그래서 차갑게 유지해 차가운 봐봐 유지하는 행동을 차갑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난 차가운 남자니까 커피도 차갑게 보호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ld라고 하는 친구는 커피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품사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차갑게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coldly를 넣어버리면 이게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을 무시한 그런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장을 쓴 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 보어를 이제 이 목적 보어 자리에다가 목적 보어 자리에다가 우리가 동사 원형을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역동사는 우리가 사가 시킬 사, 일 역자에서 어떤 일을 시키다 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말하고요. 보통 세 가지 let, help, make라고 하는 let, have, make라고 하는 세 가지와 그리고 이 사역동사 중에서도 좀 특이한 help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목적 보어 자리에다 동사 원형을 넣어주면 주어가 동사하도록 시키다, 주어가 동사하도록 시키다, 주어가 동사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이거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그렇게 해주다라고 해석하는 게 한글말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 주어가 동사하게 도와주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조금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우리가 동사 원형 대신에 to 부정사를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를 넣어주면 우리가 문장에 있는 이 사역 동사와 이 to 부정사가 뭐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make도 시키다고 have도 시키다는데 이 make는 좀 강제성이 있게 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방 청소하라고 시키면 보통 make예요. 근데 내가 수리기사한테 내 컴퓨터를 고치게 시키면 그건 have를 쓰는 겁니다. 왜요? 수리기사한테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탁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게 시키는 거는 우리가 have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make보다는 훨씬 더 시킨다는 느낌이 약하죠. let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뭐 해라 뭐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보어들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 have라고 하는 친구가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누가 뭐 하게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 뭐 되게 시키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분사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 그리고 과거분사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다? 지각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머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동사들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얼음은 유지한다 커피를 차갑게 라고 하면 이 커피의 행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태적인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목적 보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keep이라고 한 단어는 여기에 그냥 형용사를 넣어줬죠. 근데 여기다 우리가 행동적인 느낌을 넣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제외한 그런 류의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목적 보어 자리에 무언가 행동적인 느낌을 넣어줄 때 to 부정사를 넣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우리가 want나 expect, 그 다음에 뭐 allow,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I want you, 나는 원한다 너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냐 닭살스럽게 고백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데 I want you 다음에 이게 좀 느낌 이상하죠. 뒤에다가 to help 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원한다, 너라고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너라는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이 want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to 부정사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가 너가처럼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help, to help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원한다, 너가 도와주기를, 나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너를 원한다 하지 않고 너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친구는 바로 누구다? 이 5형식에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끝인데요. 이 5형식 동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친구, 요 친구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 그러니까 동사의 어떤 종류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